자, 오늘은 정유량 밸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난방 분배기 밑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얘는 이제 구동기고, 얘가 이제 계량기, 유량계고, 그 다음에 이제 환수관 쪽에 있는데, 요게 제가 지난번에 정유량 밸브라고 했습니다.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두 너비 아마 정유량 밸브의 압력을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정유량 밸브는 이제 밸브가 열렸을 때 혹은 다른 집이 난방을 동시에 할 때에도 우리 집에 이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주는 난방수 압력을 유지해주는 장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한 번도 건들지 않고 저희들 난방비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압력을 조절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서 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마다 이 정유량 밸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난방수가 들어오는 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열량이 들어오는 속도가 달라서 뭐 간헐 난방을 해도 온도가 안 오른다. 뭐 이런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량이 안 들어오면 결국은 난방수 압력을 변화시켜서 열량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요. 정유량 밸브를 통해서 이제 난방수 압력을 좀 조절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열량이 많이 안 들어오는 집들은 그럼 이걸 조절을 해야 됩니다. 얘를 잘 보면 이거를 이게 풀리네요. 이거 풀려볼까요? 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뭔가 LPM 플러스, LPM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팅돼 있는 그 값에 그죠? 1, 2, 3, 4, 5 LPM 1, 2, 3, 4, 5 LPM을 마이너스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얘를 바꿔서 아마 그 난방수 압력을 더 추가하거나 더 작게 하거나 뭐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압력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값으로. 자, 뭐 일단 덮어놓겠습니다. 뭐 저희 집이 이제 옵티마이즈 돼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 상태에서 바꿀 필요가 없어서 안 건드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이게 이제 정유량 밸브인데 정유량 밸브 저 값을 바꿔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간헐 난방을 했는데 어떤 압력이 나에게 적당하냐 이걸 보려면 일단 집에 뜨거운 물이 집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죠, 옳지 않죠. 그런데 지금 구조가 요 안에 있는 게 요게 요기 요 안에 보이시죠? 요 안에 있는 관이 입수관입니다. 이렇게 입수관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집안을 빙빙빙빙 돌고 이 입수관을 컨트롤하면서 빙빙빙 돌고 이쪽 출수관 이 출수관에서 그 밸브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이 출수관이 차갑게 유지되는 게 이제 그 뜨거운 물이 열량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차가우면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정도가 되면 이제는 이제 집안에 뜨거운 물이 꽉찬 건데 이게 아주 차가운 상태면 이제 집안에 찬 난방수가 교체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집안을 따뜻하게 하려면 여기가 따뜻하게 데펴질 때까지 이제 난방을 하는 게 맞는데 난방 효율을 높이려면 난방의 압력을 높이고 얘가 찰 때까지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이미 낭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낭비가 되지 않는 지점은 얘가 막 뜨거워질 때, 뜨거운 물이 여기 막 도달했을 때. 근데 이게 다 뜨거운 출수관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져보면 됩니다. 여기가, 간헐 난방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난방 압력은 높이면서 얘가 이제 차가운 경우. 그렇게 돼야 그 압력과 그 간헐 난방 시간이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간격과 압력을 그런 식으로 정한 다음에 근데 이제 간격이 길면 당연히 압력을 낮춰야 되는 거고, 압력이 높으면 시간 간격을 줄여서 여기를 이제 최대한 차갑게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도 집안이 차갑다.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시간 간격을 늘리거나
압력을 높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 간격을 늘리거나 압력을 높여서 여기가 아주 뜨거운 상태를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열량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폭탄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얘를 차갑게 유지하면서 최대한 시간 간격을 늘리고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최적의 포인트를 찾는 게 이제 가널난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유량 밸브를 이용해서 난방수 압력을 각자 집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